엥? 사과가 왜 쌓여 있어? 내가 먹는다. 뭐 고기보다 맛은 별로 없지만 달콤하니까. 지은이 거는 남겨둬. 저 녀석은 껍질 깎아줄 보모가 없으면 먹지도 못하잖아. 지은아. 그 보모가 바쁘니까 이렇게 사과가 남아도는 거 아니야. 이대로 놔두면 썩는다고. 그럼 지수 네가 깎아주면 되잖아. 너 지금 고양이 보고 사과를 깎으라고 하는 거냐? 그것도 토끼를 위해서?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지. 야, 밥주인. 왜? 너 정말 그 토끼랑 잘 돼가는 거냐?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그 잘난 귀족 토끼님이랑 잘 되는 것 같던데? 의지가 없게 개뿔. 왜 그 녀석이야? 뭐? 왜 하필 그 토끼냐고? 그런 걸 왜 너한테 일일이 말해야 돼? 밥주인은 그런 취향이었군. 아무데나 버리지 마. 나는 안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도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 뭐?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거든. 잠깐! 네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기회를 줘. 나도 잘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우시죠. 안 치우면 어쩔 건데?
알았어. 알았다고. 잘 알았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아가씨?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지혜야. 네. 저기, 혹시 너 지금 질투한 거야? 그렇네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질투했다고? 예.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나요? 많이 놀라셨군요. 응. 죄송합니다. 그 고양이가 허튼 짓은 하지 않았나요? 아니, 괜찮아. 다행이군요. 나의 아가씨. 지은아, 손가락 괜찮아? 다친 데 좀 보여줘. 다행이다. 많이 안 다쳐서. 많이 아파? 아니. 혼자서 사과 깎으려고 한 거야? 당연해. 스스로 하려고 하고. 다 됐다. 이제 조심해야 돼. 저기. 응? 고마워. 뭘 이런 걸 가지고. 사과 깎는 법도 알려줄까? 고맙다는 건 애기 때문에. 어? 애들을 웃게 해줘서 고마워. 애들이 다른 사람에게 웃어주다니 신기해.
확실히 웃고 있었어. 당신을 보면서. 저기 지은아, 너 지혜랑 무슨 관계야? 에디는 나의 기사야. 기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에디는 항상 내 곁에 있으면서 날 지켜주는 존재야. 넌 어떻게 지혜를 기사로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거야? 난 신분이 높으니까. 그럼 언제부터 지혜는 네 기사가 된 거야? 7년 전에 난 에디를 기사로 임명했어. 에디는 태어날 때부터 쭉 내 곁에 있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쭉? 날 늘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 그럼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널 계속 지켜줬던 거야? 응.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여기에 오기 전까지라니? 이 세계엔 계급도 지위도 없어. 에디가 내 기사가 돼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없어. 정말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너희들은 대체 왜 이 세계로 온 거야? 나 말해줄 수 없어. 그건 에디가 대답해야 해. 이젠 에디가 스스로 진정한 이유를 찾아야 할 때야. 에디는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녀에 대한 것도,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그게 무슨 말이야, 지은아? 그녀라니? 그리고 네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그건 에디한테 물어봐. 나는 이제... 이 정도 아픈 것쯤은 참아낼 줄 알아야 해. 오늘에야말로 진실을 밝히시죠.
봄방학을 틈타 빠져나온 보람이 있네. 제대로 된 답을 들어야겠는데요? 아줌마, 그 남자애랑 지혜 오빠랑 무슨 사이인지 알아요? 뭐? 왜 그때 같이 온 인형같이 생긴 하얀 머리 남자 있잖아요. 둘이 무슨 사이냐고요? 사귀는 거 맞죠? 그죠? 아, 사귀요? 둘이 소꿉친구예요? 배달은 형제? 아, 뭔데요? 빨리 말해봐요. 그 둘은 기사와 도련님 같은. 그럼 지혜 오빠가 듬직한 기사님? 그럼 그 인형 같은 남자 아는 어리광쟁이 도련님? 아가씨, 날씨도 추운데 왜 나와 계신가요? 저기, 난 지금 들어가려고. 그렇군요. 잠깐만요! 그 하얀 머리 남자애랑 잘 되길 빌게요, 오빠. 도련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련님이란다! 들어가자, 지혜야. 저 학생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글쎄, 나도 확실히는 잘 몰라. 저 사람들이 어떻게 도련님을 알죠? 저번에 모델링 하는 거 보러 갔을 때 그때 지은이를 본 모양이야. 그렇군요. 집에 아무도 없네.
정말 우리 둘밖에 없네. 우리 둘 다 집에 오자마자 가는 곳이 부엌이네. 그러네요. 저기 말이야. 너 지훈이랑 괜찮은 거야? 아가씨가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나 지은이한테 얘기 들었어. 너 지은이 기사였다며. 지혜야, 난 너랑 지은이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지혜 너랑 관련된 일이니까 알고 싶어. 아가씨? 저번에 지수랑 싸울 때도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고 너랑 지은이가 특별한 관계라는 건 알고 있지만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겠어. 나만 맨날 모르잖아. 알려줘. 아가씨, 정말 알고 싶으신가요? 응. 저한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전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죄인?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가씨는 부담을 가지실지도 몰라요. 저는 사실 천민과 귀족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더러운 여자가 백상님의 아이를 가졌어. 그 아이 보셨어요? 지어미를 꼭 빼닮아서 사람 홀리게 생겼는데 머리카락은 글쎄 불결한 은색이래요. 백장님만 아니었어도 그 아이 정도 미모면. 15이 되면 이웃나라 귀족의 시종으로 보내버린다죠? 천한 여자아이치고는 출세한 거지. 그 귀족 양반 고약하기로 유명하다지. 아마 외모만 보고 데려가는 게 틀림없어. 에디슨,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는 누가 뭐래도 귀족이야. 절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 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실력을 쌓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걸 명심해. 애비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달인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어릴 때는 제 외모가 너무 싫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은색 머리카락은 다들 불결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7살이 되던 해 그분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 왕자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글쎄, 왕궁 메이드가 하루아침에 출세했다니까요. 국왕의 아이를 가졌으니 새하얀 털에 붉은 눈이라고 하는군요. 그 귀하고 귀한. 그럼 혹시 그 능력에 눈을 뜨실지도. 그런데 그 메이드가 에리스 백작가의 아이를 시종으로 쓰고 있다지 뭐예요? 그 아이라면 설마 어머니가 천민이라는? 그렇다네요. 뭐 메이드 신분에 걸맞는 선택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네요. 천한 것들은 천한 것들끼리 뭉치잖아요. 그 아이 본 적 있어요. 아주 망측한 은색 머리카락이더라고요. 그런 아이가 왕궁에 돌아다니고 있다니 소름 끼쳐요. 저는 그분이 태어난 날부터 계속 그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계속 지은이랑 함께 있었던 거야? 처음에는 왕자님보다 레이디의 말상대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듣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분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은이의 어머니 말이야? 왕자님은 아주 어릴 적부터 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저와 같이 있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했지만. 지은이랑 네 신분차 때문에? 하지만 저는 왕자님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더러운 것을 많이 봐오고 겪어왔던 저는 순수한 왕자님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왕자님은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왕자님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도. 제가 18살이 되자 왕자님은 저를 기사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왕자님은 저에게 새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저를 깔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여자를 사랑할 기회까지 주어졌습니다. 지혜야. 제가 사랑했던 여자는 저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저 그 사람 정말 사랑해요. 안 돼! 그런 불결한 색을 가진 자와 결혼이라니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아버지 부탁이에요. 전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한번 만나기만이라도 해주세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너한테는 내가 점치고 놓은 남자가 있어. 그 남자를 만나도록 해라. 캐롯과 장난 말인가요? 싫어요. 그 사람이랑 결혼할 바에는 차라리 죽고 말겠어요. 얌전하게 내 말을 들어. 불결한 에리스가의 남자랑 결혼했다간 불결한 색이 자손들에게도 퍼질 게야. 아버지! 캐롯과와 혼약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널 집 밖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겠다. 두 번 다시 그 불결한 남자를 만나지 말거라! 하는 수 없어. 이루어질 수 없다면. 기사님, 전 원하지 않는 남자랑 결혼할 바엔 차라리 목숨을 끊겠어요.
아버지 절 이러지 마세요. 왜 나 때문에 그녀는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요? 제가 그녀 곁에 없었더라면 그녀는 다른 사람 옆에서 웃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행복했을지도 모르는데. 지혜야, 전부 다 제 잘못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는. 지혜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모든 게 네 책임은 아니잖아. 네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그 사람 목까지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걸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옆에 있어줄 테니까, 널 웃게 해줄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 테니까 슬퍼하지 마. 아가씨, 당신의 정말